이제 매운탕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여기 유명한 해외 도매 센터라고 2층에 있습니다. 저기 지금 가서 저녁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층 카페인데 늦은 시간이라 문을 닫은 듯 합니다. 왔다! 와서 지내기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허나루 467번지에 있는 유명한 해집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강릉의 금진해변 호텔 탑스텐의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해집은 2층에 있습니다. 1층에는 카페가 있고 회를 드시고 1층 카페에서 할인된 금액의 이용료 가능합니다. 이거는 버섯이라고. 이곳에서는 회를 스페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2인에서 6인 10인까지 쭉 있고 가격은 11만원에서 19만원 정도 됩니다. 오늘은 강어 도다리 새꼬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매운탕과 함께 마지막에는 라면을 끓여서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메뉴와 차는 메인 회가 나오기 전에 나온 스키다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푸짐합니다. 사실 메인 회가 나오기 전에 이미 배가 불렀습니다. 이제 메인도 나왔습니다. 강어와 도다리 새꼬시가 나온 상태입니다. 쭉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선하고 맛있네요. 이게 이제 도다리 새꼬시. 이곳이 위치한 곳은 옥계해변에서 금진항으로 쭉 내려가다가 호텔 탑스텐 들어가는 입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2층 횟집에서 바로 아래에 있는 금진해변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전망이 좋고 1층에는 테라스와 카페와 야외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름과 함께 주문한 회를 쭉 먹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고 신선합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잘 나왔습니다. 막장에다가 현재 쌈을 싸서 먹을 재료들을 쭉 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쌈장도 듬뿍 올렸습니다. 마늘도 넣고 회도 넣고 그렇게 해서 쌈을 싸서 다시 먹고 있습니다. 매운탕도 나왔고 그 위에 라면도 같이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밥에 매운탕만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매운탕에 라면을 넣어서 라면을 같이 먹는 것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매운탕에 라면을 같이 먹습니다. 오늘은 강릉에 있는 유명한 횟집에서 정말 맛있는 식사와 함께 멋진 바다를 구경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